여러분 안녕하세요. 폴드랑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며 폴드랑별 레슨 시간 출발하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녀석은 짧은 뒤돌기입니다. 최근 폴드랑이 자주 올리고 있죠.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라인 읽기는 충분히 익숙해지셨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시간은 키스 부분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키스 판별선에 걸려있지 않지만 의외로 키스가 위험한 녀석이죠. 오늘 준비한 내용도 영양가 만점입니다. 잠시 폴드랑과 함께 해주시죠.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아마도 얇은 두께일 것 같습니다. 득점 라인 만들기에 좀 더 집중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. 두께는 약 4분의 1입니다. 이때 표적구와 큐볼 방향은 둘 다 코너 쪽이죠. 속도차가 없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. 네, 큐볼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 먼저 빠져나와야 합니다. 타이밍 만들기 정말 쉽지 않죠. 네, 한 번 더 봐주시죠. 첫 번째와 두 번째 득점 후 배치 상황을 겹쳐봤습니다. 완전 똑같죠? 참 질 거 없습니다. 네, 두께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. 잠시 영상 살펴주시죠. 두께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세 번 공략해서 세 번 모두 완전 꿀배치죠. 너무 좋습니다. 두께는 3분의 1, 당점은 10시 30분 3팁입니다. 네, 두께를 살짝 올려 표적구 동선을 단축 중앙 쪽으로 바꿔준 것이죠. 표적구와 큐볼 동선을 살펴주시죠. 1표적구는 A, 큐볼은 B입니다. 두 공이 가 지점에서 X자 형태로 교차되고 있죠. 약간의 타격감으로 표적구를 빠르게 올려두고 큐볼이 뒤쪽에서 가로질러가는 형태죠. X자 교차법으로 기억해두시면 까먹지 않고 좋습니다. 어떤 방법이 정답이냐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 하지만 득점 후 배치를 본다면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두 번째 방법으로 연속 득점에 도전해 보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나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